안녕하세요, 푸른사우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또 여기 보이는 요 칸디로들 영상인데요. 제가 매번 칸디로 영상은 이제 먹이 먹는 거 보여드리면서 메뉴만 조금 조금씩 바꿨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뭐냐면 보이세요? 이게 피라미 잡을 때 쓰는 그 플라스틱 채집 어항이거든요. 오늘은 칸디로 밥 주는 영상이 아니라 칸디로를 잡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요. 이 칸디로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실 텐데 막 그물로 잡고 이런 고기가 아니라 좀 특이하게 먹이로 이제 꿰어가지고 잡거든요. 이제부터 두 가지 먹이로 잡는 방식을 보여드릴 건데 우선 제가 양손을 써야 되다 보니까 오늘 촬영은 올해 결혼한 제 그 아내가 그 촬영을 도와줄 거고요. 제가 이제부터 양손을 써야 돼서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. 네,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 통과 이렇게 미꾸라지를 준비해봤잖아요. 이 칸디로가 그냥 냄새만 맡으면은 막 달려들어와서 우선 물고 보거든요. 이런 썩은 내 나는 거나 피냄새 나는 먹이들 있죠. 보이면은 그냥 달려들어요. 그래서 현재에서는 이런 칸디로 같이 우선 먹이에 몰려드는 애들을 어떻게 잡냐면 보여드릴게요. 저도 지금 안 해본 거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넣으면 냄새가 나잖아요. 얘들이 몰려올 거거든요. 얘들 일로 와봐. 이제 좀 있으면 올 거예요. 왜 안 오지? A few moments later. 오! 보면 이렇게 미꾸라지에 지금 달려붙어서 물고 있잖아요. 이렇게 물고 있을 때, 어씨! 지금 될 뻔 했거든요? 먹이만 먹고 갔어. 그러네요. 이게 좀 많이 달라붙으면은 금방 되는데, 좀 와봐, 잠깐만.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은 한참 이제 물어뜯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잡는 거거든요. 보셨어요? 지금 성공해서 지금 너무 좋은데 원래 이렇게 잡아요. 이게 그냥 남미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죽은 시체나 뭐 썩은 물고기 뼈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보이면은 물 안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강 안에는 진짜 막 수천 마리의 칸디로나 피라냐나 이런 시체 먹는 물고기들이 즐비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놨다가 물고 있을 때 이렇게 확 이제 던져가지고 통이나 바깥으로 이제 육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잡거든요. 그물로는 오히려 잘 안 잡히고 먹이가 없을 때는 평소에 헤엄을 안 치니까 그물로 잡기 힘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잡는데 이거에 이제 좀 더 머리를 쓴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 어포기에다가 넣고 잡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미꾸라지를 안에 넣어놓고 가라앉을 수 있게 볼을 넣는 다음에 이렇게 닫아가지고 제가 이 영상 찍으려고 지금 산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넣어볼 거예요. 얼마나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유익해요. 남미 갔을 때 이렇게 칸디로 한 번씩 잡아보는 건데 그리고 이거 좀 보기 편하게 이제 수중 카메라도 같이 촬영할 거예요. 이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, 지금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오, 바로 들어갔어요. 지금 바로 한 마리 들어갔거든요. 지금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아서 주변에서 헤매는 것 같은데 오, 지금 벌써 두 마리 들어갔어요. 오,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데요. 지금 보이세요? 안에 칸디로가 지금 갇혔어요. 들어가서 그대로 먹이 먹고 있는 애도 있고 오, 지금 이 수조에 지금 한 50마리 정도의 칸디로가 있는데 금방 다 들어갈 것 같아요. 오, 지금 그 사이 엄청 많이 몰렸거든요. 거의 중고나라 무분거래 몰리는 것 마냥 몰리고 있어요. 근데 들어가서도 먹을 건 또 먹네요. 오, 지금 안에서 완전 난리가 났거든요. 지금 거의 지금 제가 넓게 보면은 거의 이 수조 안에 있는 칸디로들이 다 이 근처에 몰리고 절반 이상은 다 저 좁은 그 피라미 어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. 오, 막 지금 뜯어먹고 있죠. 와, 근데 장난 아니네요. 이 칸디로가 사실 원산지에서 비싼 고기가 아닌데 그 원산지인 페루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은 운임이 비싸서 이제 비싼 고기거든요. 그 나라에서는 그냥 어디 막 그냥 굴러다니는 한 이틀 동안 숙성된 피라나 시체 같은 거 있죠?
그런 것만 강에 담그면은 얘네가 네다섯 마리씩 물려나와요. 잡히는데 막 3초도 안 걸리더라고요.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, 워낙 특이하게 잡다 보니까 이거 어포기로 하면은 너무 잘 잡힐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번 사서 지금 실험을 해본 건데 생각보다 잘 잡혀요. 지금 어포기가 거의 꽉 찼거든요. 좀 있으면은 물보다 칸디류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. 야, 마리당 8만원짜리 고기인데 남미 가서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. 오, 지금 거의 미꾸라지를 아작을 내는 것 같은데 딱 이 타이밍에 한번 꺼내 볼게요. 오, 이게 무슨 일이야. 밑에서 봐봐. 와, 지금, 와, 지금 보이세요? 거의 칸디루가 몇 마리가 잡힌 건지 모르겠는데 물이 없으면은 고기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밥만 잠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. 위에서 뚜껑이 왜 안 열리지? 지금 보이세요? 칸디루들이 막 엄청나게 잡혔어요. 미꾸라지는 그새 아작이 났고. 이거 한번 쏟아볼게요. 돌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물고기 안 깔리게 조심해서 털어야 돼요. 그 와중에 지금 먹이 먹는다고 안 나오는데. 나와 얘들아, 식사시간 끝났어. 아주 빨리 나와, 빨리. 지금 안에 미꾸라지 상태 한번 봐볼까요? 와, 지금 그 사이 다 먹었어요. 진짜 뼈만 남았거든요. 생각보다 훨씬 더 살벌하게 먹었어요. 뼈만 남겨놨고. 와, 이거 미꾸라지 두 마리만 있으면은 8만원짜리 칸디루를 남미에서 한 50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, 지금 미꾸라지 남는 거 넣어놓은 거 살벌하게 뜯어먹고 있거든요.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. 항상 두 마리로는 얘네 배도 안 차는데. 일로 와봐. 와, 지금 더 많이 파먹었어요. 아,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? 이게 이렇게 시체 같은 걸 넣어가지고 확 건져서 잡는 방식으로 유명한 물고기가,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소개한 적도 있는데 그 남미 3대 식인어 있잖아요. 이 칸디루랑 그 다음에 피라냐랑 그 다음 피라카틴가, 이 세 종류가 다 이렇게 잡아요. 심지어 피라카틴가라는 물고기는 막 40cm, 70cm까지 자랐는데도 이렇게 잡거든요. 그래서 되게 너무 잡기 쉬운데 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진짜 물고기로, 물고기만 먹어도 진짜 굶을 일이 없겠더라고요. 제가 나중에 걔네도 한번 이렇게 잡는 거 보여드릴 건데 좀 신박하네요.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이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잘 찍은 것 같아요. 신기하죠? 네,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 보이는 요 칸디루들, 요 미꾸라지 가지고 그냥 잡는 거랑 그 다음에 어딨어? 여기 있는 피라미 잡는 이제 어항? 플라스틱 어항이라고 하나요? 이 어항으로 한번 포획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. 다음에 또 그냥 물고기 먹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현지에서 특이하게 잡는 방식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한번 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제가 바빠서 어디 막 그 물고기 같은 거 우리나라 잡으러 다니면서 막 찍고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저희 제가 키우고 있는 물고기를 갖다가 이제 전통 방식으로 좀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에 다른 재밌는 영상 있으면 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